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오퍼밸런스 매트릭스로 CG의 현재 메타와 오퍼별 능력치를 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그래프는 UB 공식 도표이며 PC 플랫폼의 랭크에서 플래티넘 이상의 유저를 대상으로 집계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Y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오퍼들을 보면 애쉬 조피아, 에이스 대처, IQ 슬래지, 히바나 자칼, 노메드 서마이트, 매버릭, 버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Y축의 우측에 있다는 것은 높은 픽률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오퍼들만으로도 충분히 랭크를 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로 A급 이상의 오퍼들이 전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율 최상위 오퍼 5명 중 3명인 대처, 자칼, 에이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모든 하드 브리처와 주요 소프트 브리처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팀에게 있어서 외벽 파괴와 방어팀의 가젯 파괴가 공격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할 겁니다. X축을 추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면은 픽률도 승률도 좋은 OP 캐릭터입니다. 당연히 밴율도 높겠죠. 24분면은 가차형 캐릭터고요. 34분면은 기피형 캐릭터입니다. 44분면은 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캐릭터들입니다.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오퍼들은 픽률을 막론하고 유틸성이 굉장히 강한 오퍼들입니다. 24분면에 있는 오퍼들은 극단적인 오퍼들이 많습니다. 픽률이 낮아도 특수한 상황에서 여포급 캐리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핑카가 있습니다. 반면에 3-4분면에 있는 오퍼들은 대체적으로 서포터 위주의 팀 보조형 오퍼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중에서도 글라즈 같은 경우는 첫 시즌 보이드 엣지와 현재 스트레이브 시즌의 매트릭스를 비교해보면 승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핑카나 블랙비어드는 그래도 2%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글라즈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5% 정도로 두배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현재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루가 갓 버프를 받고 킬대 비율이 0.45 정도 올라간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 마이너스 2.5%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가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글라즈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유비식 패치가 가장 큰 원인이죠. 반복되는 버프와 너프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짬뽕을 생산하는 바람에 주무기도 어중간, 특수 능력도 어중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되는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방어를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오퍼들은 예거 발키리, 밴딧, 멜루시, 닥스모크, 비질리전, 뮤트, 에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조금 다른 점은 Y축 우측에 있는 오퍼들만으로 랭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만, 방어의 특성상 특정 맵이나 메타나 로밍 등의 이유로 오퍼 픽의 폭은 공격보다는 더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Y축 좌측에 있는 오퍼들은 주로 공격팀을 지연시키는 오퍼들이 더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3-4분면 단골 손님인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어 오퍼를 살펴보면 클래쉬와 캐슬, 그리고 워든과 타창카가 있습니다. 방패의 특성상 클래쉬를 제외하고 뭐 리워크가 예정되어 있는 타창카를 제외하면 캐슬과 워든이 남게 됩니다. 캐슬의 경우에는 모지의 슈퍼쇼티까지 들어갔는데 승률이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4.2%로 떨어졌습니다. 도표상에서는 픽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예전보다는 캐슬이 더 자주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모지의 경우도 슈퍼쇼티가 없어지면서 픽률과 승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 경험상으로 아직 모지는 굉장히 쓸만한 오퍼입니다. 오히려 개발진이 원하는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어에서 사실 더 주목받아야 하는 오퍼는 예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꾸준히 조금씩 너프를 받고 있는 오퍼이지만 여전히 특수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범부터 거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와마이에 비하면 너무 픽률이 높기 때문에 개발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거를 대체할 만한 오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너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공격 오퍼로 돌아가 보면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Y축 우측에 있는 오퍼들만으로도 성공적인 랭크가 플레이 가능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 오퍼들 간의 궁합이 좋다고 할수 있지만 이것은 오퍼풀이 좁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 오퍼를 하면 되는데 다른 오퍼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뱀픽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오퍼는 두 명뿐인데 여기 있는 오퍼들 중두 명을 제외해도 충분히 랭크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어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고티어 랭크에서 방어팀 구성은 맵에 따라서 다르지만 안티브리처 최소 한 명과 예거 한 명은 거의 필수입니다. 대처가 밴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밴딘 예거 혹은 카이드 예거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스모크, 에코, 마에스트로, 고요, 와마이 같은 공격팀 지연용 오퍼 한 명이 들어가고 공사 담당용 샷건 오퍼도 거의 필수로 한 명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리전이나 비질, 발키리 같은 인텔과 로밍 겸용 오퍼가 한 명 들어가게 됩니다. 공격과 성향만 다를 뿐이지 메타는 방어도 크게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로리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개발진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밸런스 패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초창기에 비하면 점차 그 간격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자칫 잘못된 밸런스로 글라즈 같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프만 보고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블리츠나 애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두 오퍼는 극과 극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애쉬는 윈델타 퍼센트가 0%고 블리츠도 마이너스 1.2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상 고티어에서 블리츠가 나와서 성공적으로 라운드를 체리하는 상황은 여태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2%에서 멈춘 이유는 표본 집단이 극히 적기 때문이겠죠. 애쉬 같은 경우도 0%에 머무르는 이유는 표본 집단이 엄청 크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표시되어서일 겁니다. 방어팀의 스모크 같은 경우는 윈델타 퍼센트가 마이너스 2%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스모크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는 현재 랭크 룰인 연속 3라운드 공방 시스템과 밴픽 시스템의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맵마다 공방의 부담감이 다르겠지만 현재 이 그래프는 플래티넘 이상의 유저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도 공방의 부담감이 플레이 이상의 고인물들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커뮤니티의 의견은 선방어, 오렌지 팀이 우승할 확률이 더 크지 않냐라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개발진이 원하는 그림은 모든 오퍼가 골고루 사용되고 또 비교적으로 비슷한 능력의 오퍼가 바뀌어가면서 서로 궁합을 맞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X축이랑 Y축의 교차점으로 오퍼가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밸런스 패치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밴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진행된 아케이드 어트리션 모드가 어쩌면 더 랭크의 밴픽 시스템보다 더 이상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